안녕하세요. 소설 강개토태양의 저자 정우일입니다. 현재는 우리겔의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설 강개토태양의 저자로서 이 부분의 한쟁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제는 강개토태양의 영적 기상을 배움으로써 한국 사회를 새롭게 혁신시켜 민족적 존엄과 기상을 세워나가자입니다. 왜 강개토태양인가? 강개토태양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역사학도로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니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인 결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2차 세계대전의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도리어 피해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책임이 있는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쪽에서는 일본을 대신해 미 군정이 또다시 지배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우리 민족은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강국이라고 하는 고구려를 바로 떠올렸고 그 중에서도 영토를 크게 넓혔다고 하는 강개토태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강개토태양 시기는 단군주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동부여, 숙신 등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개토태양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개토태양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웅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저는 영웅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최후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웅이라는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을 보면 다 그랬으니까요. 하나 강개토태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개토태양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데서 즉 패권을 행사하는 데서 그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에게서 천선민족이라고 하는 데서 긍지와 자부심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선민족 스스로의 존엄을 세우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 스스로의 존엄을 세우는 것과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데서 영웅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관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그 의미를 음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영웅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데서 찾는다면 그러면은 침략받는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략받는 나라와 민족에게는 불행과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영웅이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는 철천지의 원수가 되는 거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제국을 형성했다고 해서 영웅으로 대접받는 사람들과 강개토태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강개토태양이야말로 참다운 영웅으로서의 면모와 이 세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개토태양은 단군 조선의 옛 영토는 찾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침략하여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힘이 없은 거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개토 대왕이 활동했던 방식을 찾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개토 태양은 어떻게 해서 영웅의 길을, 참다운 영웅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무릇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만한 가정과 계기가 놓여 있습니다. 강개토 태양이 참다운 영웅의 길을 가게 되는 것 또한 당연히 그만한 바탕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뿌리가 단군 조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고구려사를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고구려는 단군 조선을 계승하기 위해 건설된 국가입니다. 고구려의 건국자 고주멍, 즉 고구려의 정식 명칭으로는 추모대왕인데, 이 추모대왕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내건 기치가 바로 다물이었습니다. 다물은 다 무르자, 다 대걸로 찾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의 영광과 옛 영광과 영화를 되찾자는 것입니다. 추모대왕, 즉 고주멍의 아버지는 해모수입니다. 해모수는 해산이라는 것이니 하늘의 해 또는 하늘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건국 자체가 천서 의식의 뿌리를 든 단군 조선의 계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강개토 태양은 이것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구려의 뿌리가 단군조선, 즉 천선민족에 있었기에 천선민족의 존엄을 세워 그 모두가 평화롭고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구려의 뿌리가 되는 단군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단군조선을 개국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사회과학원에서는 애로부터 단군릉이라고 전해오던 무덤을 발굴하여 단군의 실체를 확인했는데, 그 배의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에 의하면은 단군의 건국연대가 2993년으로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양웅계에는 고조선이 붕괴된 후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사만, 부여, 비루, 부곡조, 남옥조, 고구려, 애맥 등이 다 모두 단군의 후손이었고, 그 강역이 요동으로부터 만주 한반도 전 지역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방천리가 조선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만주 한반도의 전 지역이 단군 조선의 강역이었고, 그중 사방천리를 단군 조선의 중앙이 직할지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거수들이 다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고대 중국과 단군족 간의 경계는 폐수를 경계로 하고 있는데, 그 폐수가 바로 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이치를 파악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장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침략이 두려워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함인데, 그렇게 중국을 통일시킨 진시황제가 두려워할 그 대국은 그 당시에 단군 조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의 이치는 바로 북경 이쪽에 있는 갈수삭산을 기점으로 해서 나나의 서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군조선은 나나, 만주, 한반도의 한반도 전 지역을 아루른 대국이었고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로 되는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동북아의 강국이었던 당군조선은 홍익인간과 천선의식에 기반하여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당군조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당군조선의 건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왜 고구려가 당군조선을 자신의 뿌리로 삼으려고 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선의식과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은 당군사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군조선의 건국사화를 보면 한인, 한웅, 당군이 나오는데 한인의 아들 한웅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온대한 꿈을 품고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곰범을 만나서 사람이 되려면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간 금계를 행하라, 즉 수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곰범은 진짜 짐승, 즉 동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곰범을 토템, 즉 부족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범과 같이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웅이 이들에게 이제 짐승 같은 생활을 좀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교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수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범은 그 수양 과정을 버텨내지 못했고 곰은 그 과정을 견뎌내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기만 먹고 사는 육식동물의 호랑이가 마늘과 쑥만 먹고 버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거의 쉽지 않겠죠. 하지만 잡식동물이라면 좀 훨씬 더 수월했겠죠. 결국 이 이야기는 짐승의 법칙에 물들어버린 사람이라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생활에, 짐승의 법칙에 덜 물든 곰부족의 사람의 인간으로 깨치게 되었고 한웅은 여기서 인간으로 깨우친 곰부족의 여자와 결혼하여 당군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군이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천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화풍 떨고 가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풍 떨고 가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천손은 인간으로서 자각, 즉 널리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자각과 천선의식, 홍익인간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선의식과 홍익인간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천선의식과 홍익인간의 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천선의식과 홍익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인류사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류사가 시작되려면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인류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각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는
그저 원시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못된 사람을 욕할 때 짐승 같은 놈, 짐승 봐도도 못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자각의 기초에 홍이 자각의 기초에 홍이 인간의 정신으로 단군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사의 시작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각이 없는 그것은 참다운 인류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단군 조선은 인간으로서 자각을 이루고 한 상태로서의 나라의 건국을 의미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인류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군 조선이 그만큼 가장 오래전에 건국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자각을 강조한 천손의식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렇게 인류의 시작을 인류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패권을 통해 다른 나라를 지배하자는 것인데 그 바탕은 결국 짐승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했다고 한다면 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해야 합니까? 왜 다른 민족과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려고 해야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인류사의 미래는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이루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누구나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인과 집단, 나라, 민족 단위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강조한 천손의식과 홍익인간의 정신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확고한 사상적 기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익인간이라는 우월한 사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단군조선은 아주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만큼 천손의식과 홍익인간의 정신이 그만큼 우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 불면은 없는 법.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단군 조선 또한 중앙 집권적 힘이 약화되니 거수국들이 분립 독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가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심지어 단군 조선의 서부 영토 지역이 중국의 한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유린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리 독립한 단군 조선의 거수국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통합은 결국 각 거수국들이 자신이 바로 단군 조선의 정통 계승자이니 자기를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승 후보가 나타났는데 바로 부여입니다. 그런데 이 부여에서 고구려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부여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허나 이 또 고구려에서 백제가 떨어져 나가면서 또 백제와 고구려의 싸움이 중요하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단군 조선의 거수국 중 예세의 침략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강제토 태양이 태어난 시기 4세기 동국화의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5호 16국 시대로서 고구려의 가장 큰 고민길은 항상 서쪽에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우선 서부 쪽에 등장한 전현과 원수 국가였습니다. 전현은
모형 선비적이 세운 국가인데 342년 고구려를 침략하여 한도성을 함락하고 태후를 납치하였으며 고국 운항의 선친 미청 왕릉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도굴해 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370년도에 전연의 후방에 있던 천진과 협공을 해서 전연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383년과 384년 들어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진이 중국의 남쪽에 있던 동진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전연을 이은 후연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후연과 고구려는 한판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서북부 쪽에 있었던 거란은 고구려의 서부 변방을 침입하면서 국토를 유린하고 발개불하게 1만여 명의 유민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71년도에는 고구려는 백제의 전투에서 강제토탱의 할아버지인 고국 운왕이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전사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소수류방이 즉위하여 국가를 정비해 나갔고 그 뒤를 소수류방의 동생이자 강제토 호태왕의 아버지인 고국 양양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토태왕은 374년도에 태어나 13세인 386년에 태자에 책봉되고 18세인 391년에 즉위합니다.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 고구려의 미래는 강제토태왕의 두 어깨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토태왕은 어떻게 이 환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18세의 왕이 올랐으니 혈기가 충천하겠죠. 강제토태왕은 18세의 혈기 왕성하게 왕이 오르자마자 연호를 영락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영락이란 연호가 단순히 잘 살겠다는 뜻만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고히 수립한다는 방향에서 이 영락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나라와 민족이 융성하려면 자신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민족이 등장했지만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런 각도로 놓고 보았을 때에 강제토태왕의 영락 연원을 삼는 것은 고구려만이 아니라 천선민족 모두가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고 살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선의식, 홍이 인간의 정신과 뿌리를 계승해서 천선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영락이라는 것입니다. 고구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가 단군조선을 뿌리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락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천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파악해야 우리 민족이 왜 평화 애호민족이라고 하는지 또 고구려의 천하관과 중국의 천하관이 왜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군조선과 고구려는 자신의 영토 이외의 땅에 대해서는 침략하여 지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통일을 이루면 주변의 다른 나라를 발 아래 두려고 꼭 침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고구려의 천하관과 중국의 천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천하관은 황제가 천명, 하늘의 명을 받들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천하관은 자신이 천선, 즉 하늘로서 다스린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하늘의 천명, 하늘의 명이라는 이름으로 폐권을 추구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반면에 천선은 가장 자기가 전원 높은 하늘이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지배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서 자부심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패권의 추구와 자기 존엄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강대토 태양이 영락 연원을 사용하며 천손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은 고구려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란과 이기를 오랫동안 겪다 보니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절망과 패배감에 휩싸여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강개토 태양이 즉위한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개토 태양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란과 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장 우선 필요했던 것은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어떻게 일신시켜 내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강대토 태양은 고구려의 상무정신과 기풍을 세우는 데서 먼저 그 활로를 찾습니다. 그것도 왕 자신이 직접 솔선수범함으로써 상무정신과 기풍을 세워나갑니다. 강대토 태양 능비문에는 왕당 강군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강대토 태양이 왕당군을 편성해서 직접 자신이 전장에 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개토 태양이 얼마나 자기가 직접 전장에 출전했는가, 남에게 시키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했는가, 이것은 바로 거란 온정을 위해 서북쪽에 군사를 보내던 조건에서 남쪽에서 백제가 공격해 오자 거란 온정을 개입적으로 수행하고자 자신이 직접 왕당군을 이끌고 폐수가에서 폐수에 배수진을 치고 싸워냅니다. 누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막아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철기를 달려서 거란 온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렇듯 강개토 대왕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전장에 참여해서 군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아, 이렇게 왕이 앞장서서 직접 실천하니 상무정신과 기풍이 세워지지 않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개토 태양이 이끈 군대는 매우 사기가 높고 그래서 한 번도 싸움에서 지지 않고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그러나 싸움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전략 전술을 수립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강개토 태양은 치밀하게 전략 전술을 또 수립해서 풀어나갑니다. 고구려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고구려 위치를 보게 되면 먼저 동북부에 동부야가 있고 북부 쪽에 숙신이 있으며 서북부 쪽에 거란이 있으며 서쪽에는 후연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백제가 있고 가야 신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다른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조건에서 과연 어디를 먼저 공략을 해야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의 목표 설정, 전략적인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이 목표 설정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한번 싸움에서 지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후과는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강개토 태양은
가장 전략적인 목표 하나를 바로 백제의 전략적인 거점인 감미성을 장악하는 대로 설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고구려는 백제의 끊임없는 공세로 수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강계만 수세에 몰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니 다른 여타의 나라에 있어서도 군사적 주도권을 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강계토대왕은 바로 백제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부분으로서 백제의 전략적인 거점인 감미성을 장악하려고 목표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사서에 의하면 백제가 요소 지방의 요소 진평 이군 땅을 차지하여 백제 군을 두었다고 하였고 또 남자에서 백제전에 의하면은 오늘날 중국의 산동성 일대에 자기의 해외 거점을 두고 북이와 맞서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해외 거점을 두고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수군이 강해할 것입니다. 백제를 해상 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백제의 수군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수군이 강한 지전이 이 감미성을 점령해야만이 고구려는 백제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백제를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계토대왕은 감미성을 점령하기 위해 감미성 주변에 10여 개의 성을 먼저 장악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 후 감미성을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감미성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감미성 장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강계토 호태양마저 20여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미성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절벽으로 바다로 둘러싸이고 사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웠고 또 이것이 전략적인 거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강계토태양은 치밀하게 준비해 성공한 다음에 이제 강계토태양은 다음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제 거란온정이라고 하는 서북부 지역에 거란온정이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구려 유미 1만여 명이라고 끌려간 상황에서 이 문제는 고구려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강계토태양은 백제와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우세를 점한 상태에서 계속 방어전을 전개합니다. 그리고는 서북부 방면에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 준비를 통해 단번에 거란을 점령해버립니다. 제압해버립니다. 거란을 제압한 이후에 강계토태양은 다시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나갑니다. 백제를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목표 설정인 거죠. 그런데 백제를 완전히 제압하자면은 바로 다른 방면, 즉 서쪽에서의 침략이 염려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비할 필요가 있었겠죠. 바로 강계토태양은 그래서 거란을 정벌한 이후에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후현 국정 속에서 사냥대회를 하면서 군사적 시위를 하고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구려가 절대 서쪽에 경계를 풀지 않고 있으니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죠. 이렇게 경고를 던진 다음에 강계토태양은 백제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길로 나옵니다. 바로 제압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강계토태양은 기묘한 전략 전술로 해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수륙 양양작전입니다. 백제는 수군이 강했는데 그 전략적인 거점인 감미성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백제 수군의 이점을 배워 고구려의 수군을 강력하게 키워나갑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수군을 강력하게 키워 준비시킨 다음 드디어 강계토태양은 백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먼저 백제의 육지 쪽에서 백제를 공격에 들어갑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북방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바로 이때에 해로로 군사를 동원해 백제의 수군을 격파한 다음에 육지로 상륙시켜 백제의 군사의 허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허리를 잘라낸 후에 포위망에 든 이 백제의 군사를 섬멸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전쟁의 승패는 결정돼버린 거죠. 그런데도 백제의 아신왕이 항복하지 않자 한성을 직접 공략해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백제를 제압한 상태에서 이제 고구려는 그 틈을 이용해 다시 고구려의 북부 쪽에 있던 숙신을 제압합니다. 일부 부대를 파견해 전격적으로 제압을 합니다. 이렇게 강대토탕이 펼친 전략 전술은 단 한 번의 정적적인 싸움으로 결속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방에 적들에 둘러싸인 고구려 지형상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게 되면 난간이 초래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구려 백성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해야만이 피해와 부담을 줄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홍익 인간의 사상의 기초에서 바로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홍익인간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강개토태양은 단순히 주변의 외세를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선민족의 단합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온대한 포부를 가슴에 품고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것은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고도 곧바로 통합하지 않았던 것에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원성의 기초에서 강제로 해서 통합 단합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 자원성의 근거에서 단합해 나가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당군 조선의 정통 계승 국가로서의 승부가 바로 고구려 승리로 끝났으니 이제 백제가 자원성의 기초에 고구려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가자 이런 부분으로 백제를 설득해 나간 것입니다. 신라 또한 힘으로 무에 붙이지 않고 천선민족의 단합을 위한 방면으로 나오기 위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즉 백제를 공격하기 전에 신라를 고구려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만약에 신라를 끌어들이지 않고 백제를 무조건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한다면은 신라는 고구려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백제와 협력하는 부분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선민족의 단합이라는 부분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니 백제를 공격하기 전에 바로 신라를 끌어들이면서 천선민족의 단합을 위한 길로 나가도록 설득하고 그 방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개토태양이 이렇게 자원성에 의거해 천선민족 간의 단합과 협력을 높여가는 차원으로서 단합에 나가려고 했지만 백제는 이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뭐 고구려에 패배했다고 해도 백제는 그 당시는 대국이라고 여겼는데 그냥 고분고분 따를 리는 없겠죠. 도리어 백제는 가야와 외를 동원해서 신라를 먼저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고구려 밑에 있는 남쪽 땅을 다 제압한 후에 이제 고구려하고 대적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와 예를 동원해서 먼저 신라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백제가 이렇게 남쪽을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대적을 하게 되면 고구려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개토태양은 이를 막고자 백제가 가야와 예와 힘을 합쳐서 신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백제 이쪽에 군사를 대기시킨 다음 신라로 군대를 지원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개토태양이 신라의 군사를 보내면서 애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서 민족의 단합에 예세가 개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서 민족이 싸워도 우리끼리 싸우고 통일해도 우리끼리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때문에 일부 세력의 개입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백제가 가야와 예를 끌어들이는 것하고 신라의 김춘추와 김유신이 바로 당을 끌어들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라는 당을 끌어들어 대동강 이남은 자신이 차지하고 그 나머지 이북의 용토와 유면은 당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용토와 유민을 팔아먹는 매국노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찌 통일로 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백제와 가야는 외외에 대해 실질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제가 외외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백제가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칠지도는 일곱 개의 가지가 있는 칼인데 이 칠지도의 명문을 보면은 백제왕이 후왕을 위해 만든 것이니 후세에 전하면서 보이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얘의 영향력을 형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과 개입해서 이겨도 백제와 가야의 땅이 되는 것이고 애국의 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천선민족의 문제에 대해 예세가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강개토태양은 애구의 개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백제의 요구로 애구가 대방계 방면으로 침입했을 때 강개토태양이 직접 출전해서 애구를 거의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만큼 강개토태양은 예세의 개입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강개토태양이 예세의 개입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세가 개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 상황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이제 남쪽에서 백제와 가야, 그 다음에 신라 이 부분이 일단락해서 해결을 하고 이제 동북부의 부여는 고구려의 협력 관계이니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고 숙신은 이미 해결 문제했고 거란 또한 제압을 했고 이제 마지막 남는 나라는 오직 후연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강개토태양은 마지막 고구려를 위협하고 천선민족의 단합의 걸림돌이 되는 후연에 대해서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후연 지역은 단군 조선의 영토와 유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기필코 찾아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후연 간에 이미 수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408년도에 강개토태양 능비문에 의하면은 408년도에 큰 전투가 벌어졌고 강개토태양이 대승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의 글자가 많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이때의 전투 대상이 과연 어느 나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에 후연가의 전쟁이 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비문처럼 사회의 이세를 떨치려면은 이 후연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연이 망하고 북연이 세운 해가 바로 이때인데 강개토 태양의 지원을 받는 모용운이 정변을 일으켜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북연이 고구려의 지원을 받았다고 봐야 하는 이유는 북연의 모용운이 자기 조부 고하가 고구려의 방계인 고구려의 고양시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고시성을 하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구려의 지원과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결코 북연의 모용운은 고시성을 하사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북연왕 모용운, 즉 고운이 고시성을 하사해 주라고 함으로써, 즉 나는 천선민족의 성운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니 강개토태양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후연가의 질긴 악행도 해결하고 사실상 서부 쪽에서의 천선민족의 단합을 위한 부분의 단합을 이루고 하는 데서도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결국 고구려 주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천선민족의 단합을 위한 부분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으니 이제 천선민족의 단합과 협력을 더 한참 높게 풀어나갈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천선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시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를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단계를 걸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단합과 통합이 높은 곳에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이 적고 쉽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고구려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부여였습니다. 그래서 강개토태양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동부여를 통합하고자 했고 결국 마침내 411년에 동부여를 통합합니다. 자, 이제 동부여를 통합했다는 것은 하나의 나라로 이제 통합하겠다, 하나의 나라로 완전히 통합하겠다는데 이렇게 길을 걸은 이상은 이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죠. 그러자면 그 명분을 확고히 틀어줘야 했습니다. 고구려가 단군 조선의 정통 계수 국가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따르게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개토태양은 단군 조선이자 천선민족의 성지인 평양성으로 천도하기 위해 준비를 다 거쳐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천선민족 모두를 하나로 합치려는 그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강개토태양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412년에 그만 하늘의 불심을 받게 됩니다. 하긴 18세에 올라서 거의 쉼없이 전장을 뛰어다녔으니 몸이 버텨내지 못한 것이겠죠. 참으로 아쉬운 일이지만 강개토태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개토태양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천선민족이 하나로 단합해서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절실히 바랐던 거죠. 죽어가면서까지 그 희망을, 그 소망이 실현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강개토태양은 천선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위엄을 잃지 않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모인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모인 제도는 왕릉을 잘 다듬고 보살피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고구려의 뿌리와 전통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뿌리와 전통을 잃지 말아야만이 천선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위엄을 계속 세워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바로 이 수명인 제도를 강개토 태양은 죽어가면서까지 엄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강개토 태양의 능비문에 나타납니다. 강개토 호태양 능비문은 1800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부분에 쓴 글이라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썼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강개토 호태양은 수묘인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구려의 뿌리와 전통을 세우는 문제를 그만큼 이렇게 중시했고 그래서 천선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위엄이 영원토록 이어지길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천선의식과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궁극했고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류사를 개척한 위대한 민족이고 이를 참답게 실현하던 영웅 중의 영웅 강개토 호태양을 배출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이 힘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며 예세의 눈치와 간섭을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전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듯이 우리 후대 또한 그런 사상과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또다시 설쳐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민족은 서로 분단되어 있고 그로 인해 예세의 영향과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 상황으로 인한 민족 갈등을 비롯해 이념 분쟁, 빈부격차, 지역 갈등, 성별 차별 문제, 종교 문제, 환경 문제 거의 없는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각도로 보면은 전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야 자국 문제를 풀면 그 나라에만 해당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거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해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민족에서 또다시 세계를 향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강개토 태양의 영적 기상을 본받자고 해서 강개토 태양 시기처럼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현 시기에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자강을 기초로 한 홍익 인간의 정신은 현 시기에 있어서는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홍익 인간의 정신과 개인과 집단, 나라, 민족 단위에서 즉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즉 시대에 맞게 개척해 나갈 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개토 태양의 정신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한국 사회를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즉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으니만큼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부분들로 개혁해 나간다면은
단군 조선이 참다한 의미에서의 인류사를 개척했듯 우리 민족은 이제 또다시 인류의 미래사를 향도하는 나라로서의 절약을 분명코 다시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